하듯이 몸도 뇌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를 체화된 자기 조절이라 부릅니다. 이게 파인만이 이야기한 몸으로 사고하는 방법입니다.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제2의 뇌처럼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신체 활동이 아니라 신체 그 자체로 사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우리 조상들이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항상 논리적 생각만으로 행동했다면 우린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. 우리 조상들은 뇌보다 훨씬 빠른 신체적 사고, 즉 직감을 발달시켜 왔습니다. 신경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도박 게임 실험은 직감이 뭔지 잘 보여줍니다. 4개의 카드덱 ABCD에는 보상카드와 벌금카드가 들어있는데 함정으로 AB카드는 아주 교묘하게 손해를 보도록 구성되어 있죠. 그런데 실험 참가자들은 단지 10장 정도의 카드를 뽑아 확인한 뒤에는 무의식적으로 불리한 덱을 피했습니다. 그런데 본인은 왜 그랬는지 설명하진 못했습니다. 다만 참가자들은 불리한 덱을 고를 때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었죠. 의식보다 빨리 우리 몸이 이미 파악을 끝내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. 그러나 아무나 이 정보를 활용할 순 없습니다. 이 정보를 포착하는 내수용 감각이란 능력이 있어야 하죠. 이 내수용 감각이 발달한 사람은 불합리한 판단과 비이성적 사고에 덜 휘둘리며 심지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자신의 몸 상태와 감정을 더 정확히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감각이 발달한 금융 트레이더들의 평균 수익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데 돈도 더 잘 벌게 해주네요. 몸의 감각들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마음챙김 명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이 능력을 향상시키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